예,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 TV 이장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배터리 케이스입니다. 갤럭시 S8 플러스 모델이고요. 이 배터리 케이스는 요온텍스라는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디자인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했다고 하네요. Made in China. 일단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알 수가 없어요. 케이스만 봐선 이게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상한 뭐야 이거? 아, 건전지네요, 건전지. 아, 배터리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량은 5500 밀리암페어. 아마 뻥일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아주 규정대로 적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5500이면 어마어마 큰 거거든요. 뭐 맞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적힌 내용대로만 보면 5500 밀리암페어입니다. 배터리 케이스 되게 두꺼워요. 만져보시면 진짜 두껍습니다. 느낌상 한 0.8cm? 0.7cm? 되어 보이는 것 같고요. 정말 오래가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그리고 이게 물렁물렁해요, 보면. 플렉서블 재질입니다. 물렁물렁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USB-C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꽂아서 바로 이 밑으로 넣어주시면 충전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핸드폰에 충전이 된답니다. 제가 이 배터리 케이스를 산 이유가 갤럭시 S8 플러스는 탈착식이 아니에요. 내장형 배터리예요. 요즘 트렌드가 내장형이고 배터리 탈착식은 전무할 정도로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항상 물려 있어야 돼요, 케이블하고. 저는 그것이 싫거든요. 아침에 충전을 하면 저녁 때까지 안정적으로 쓸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장형 배터리를 사게 된 이유입니다. 가격은 4만 원 안쪽으로 하고요. 저는 이거를 해외 직구로 샀습니다. 그래서 한글 표시가 없죠. 이건 가이드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또, 아, 두 가지가 있네요. 5000하고 5500. 저는 S8 플러스이기 때문에 500ml가 더 많네요. 리튬 폴리머재지. 이런 식으로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보면 알수 있어요. 레드는 얼마 안 남았고 블루는 한 절반에서 4분의 1. 그리고 초록색은 50에서 75. 하얀색은 완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네요. 이거를 3초 동안 누르면, 아, 만땅꼬라는 뜻이죠. 백색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욘텍스.
갤럭시 S8 플러스 모델의 배터리 케이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폰을 가지고 계신 영업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은 이 배터리 케이스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배터리가 모자르면 정말 다급해지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이런 제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인포세스 TV 이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